아, 어. 아 끊으라고요? 사실 이제 요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네. 예, 이렇게 해서 밑둥을 얼마나 쓰시나요? 많이 써도 쓸 상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밑둥을 절반을 쓰시니 가만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저 최고의 요리비 결핍됩니다. 예? 아, 저 최고의 요리비 결핍됩니다. 예? 최고의 요리비요. 최고의 요리비 결이요? 예. 최고의 요리비 결. 라면, 인생 라면 예. 그 소개해 주신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최고의 요리비 못 들으셨는데? 네, 제작진분하고 연락해가지고 저희 팀의 유산슬 라면을 이제 조리법을 해주신다고 직접 요리 셰프님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생 라면을 조리법으로 예, 제가 한다고요? 예, 예. 같이 하시죠. 아, 나 진짜 너무 열받는다. 아,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두 분한테 열받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오늘 그 만들 요리는요. 네네. 유산슬 탕면과 네. 유산슬 덮밥. 유산슬 탕면과 네. 유산슬 덮밥. 예. 아, 유산슬 라면이라고 합니다. 아, 예. 유산슬 라면과 네. 유산슬 덮밥. 와. 이렇게 제가 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제가 오늘 와서 당일날 알게 됐거든요. 당일날, 예. 이게 모든 게 좀 연습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좀 색다른 라면 한번 드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네. 라면 네. 이렇게 또 좀 색다른 라면 한번 이렇게 길어. 드신다 이렇게 좀 생각 드신다. 이제 제 끊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 끊으라고요? 사실 이제 요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는 오랜만에 시상식 이후에 예. PD님이 끊으라고 그러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아, 그만. 녹화인데도 불구하고 끊으라고.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세요? 아, 맞습니다. 예, 뭐 이거저거 많이 먹어요. 프라이드보다는 양념 좋아하시겠네요. 아, 양념 좋아하죠. 그 약간 먹을 때 늘상 맛은 있지만 네. 느껴지는 약간의 그 마음에 네. 또 황광희 씨가 하셨다가 아, 광희 예. 씨가 하다가 날아갔죠. 아, 표현을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아, 본인은 그만두고 물려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요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요리 방송이니까 요리 네. 아 토크를 또 그만할까? 예 네, 좀 아, 사실 저도 이거 토크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답답하네요.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 이게 토크를 많이 네, 이게 저 채를 좀 썰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 우선 그 죽순을 네. 채를 한번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근데 사실 네. 채를 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순의 안에는 석회질이 좀 있습니다. 아~ 알고 계셨죠?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자 이게 팽이버섯이죠? 네. 맞습니다. 예. 씹는 맛을 좀 나게 해주는 네네. 예, 그런 재료들이에요. 네. 예, 아 좋은 그 재료들이에요. 네. 예. 아, 셰프님 뭐 사실 이게 뒤에를 좀 이렇게 예. 아, 셰프님 뭐 사실 이게 뒤에를 좀 이렇게 아 이걸 의심하셨구나. 네, 약간 아, 이걸 예. 먼저 뜨시겠네요. 이걸 먼저 뜨시는. 이렇게 떼어도 되지만 이걸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밑둥을 썰고요. 밑둥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밑둥을 얼마나 쓰시나요? 많이 써도 쓸 상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밑둥을 절반을 쓰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마늘하고 파 뭐 이런 것들을 좀 볶아줘서 기름을 좀 내주나요? 예, 기름을 좀 내줍니다. 아~ 예, 이건 이제 좀 달궈진 팬에 팬을 좀 예,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네. 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기름 좀 충분히 둘러주는 거죠? 예, 뭐 적당하게 넣 예, 뭐 적당하게 넣 아, 그렇게 아, 이거 술인데요. 아, 그 술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밑으로 예. 불로 이동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국물하고 네네.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예. 여기 이제 끓는 물 800ml에 네. 곰탕 맛 스프 한 티스푼 하나. 네. 예. 한 큰술. 한 큰술. 네. 그리고 간장 세 큰술. 세 큰술. 예. 그리고 흰 후춧가루 후춧가루 한 작은술. 아, 저 1톤인 줄 알았어요. 1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작은 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셰프님이 이제 체업에 완벽 적응하신 네, 맞아요. 아, 이제 네. 체업에 좀 적응이 될 만하니까. 네. 자,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이 참기름이 아유. 아, 맛있습니다. 맛있으시고요. 아유. 아유. 참기름이 어딨죠? 면을 좀 여기다 이제 넣고요. 넣고요. 아, 따끈하네요. 유산슬을 얹어줍니다. 네. 이야, 활용 점점. 여기 아주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만 그만. 국물 그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조금 덜어냅니다. 네. 저는 사실 국물을 푹 잠겨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여기 이제 새우가 그렇죠. 예, 이렇게 한 마리면 외로우니까 네. 두 마리 정도. 두 마리. 예. 유산슬 라면 완성을 했습니다. 이야. 저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BS에 유재석 씨 처음 왔다는데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좀 좋긴 하네요. 처음 나왔는지 몰라.